나와 예쁘기로 손난 새색시를 잡아갔어. 이렇게 맛있는 사과 파이를 누가 두고 갔지? 이게 용돈 없어. 용돈 없다고 했잖아. 아니 이 혹시 왜? 지금 뭐 하는데? 어머 어머. 나가지 마. 버리고. 어머 아빠는 옷장 정리도 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뭐야? 잘해준다. 아이고 왜 왔어? 아버님 인상 좋아 보이신다. 왜 왔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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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저기 앉아 있어요. 형 방에. 네. 승희야, 형이 뭔데 이거? 이거 언제 저 건데? 어? 뭐지? 뭐야 저거? 이 초등학교 거 아이가 이거? 왜? 이 초등학교 거 아이가 이거? 왜? 어? 지훈도 맞을 걸 저기 놨더라. 뭐라도 이거 뭐라라 초등학교 입어도 짜증도 입는데 속옷을. 아니 오늘 진짜 아니다 진짜. 왜? 심각한 거다. 아 어머니 속옷이세요? 어머니 거 아니겠죠? 어머니 거요? 네. 30년 동안 갖고 계. 이야. 네 저는 조금 좀 돈 쓰는 것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물건에 대해서 잘 쉽게 버리지 못하시고. 네. 쉽게 생각하면 뭐 휴지로 뭐 입을 뭐 닦았다 하면 그걸 바로 못 버리겠더라고요. 아, 어디까지 그냥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아니 멀쩡한 걸 왜? 아 뭘 뭐 먹잖아. 천하게 왜 이제 30년 동안 입었다 저거를. 아 왜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아 대단하다 진짜. 아니 왜? 나와 버리게 빨리 나 내 빨리 줘. 아 내가 저 버려 이제 버릴 거야 이제. 아니 이건 내 거야. 내가 애장. 뭐 애장이고 애장 뜯어가지 마라. 빨리 줘. 나의 추억이야 나의 추억. 헛소리하지 마. 빨리 버려. 아 왜? 아 배스 버려 줘. 아이고 난리야 난리. 딸 가족들이 다 싫어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저걸 좀 고치고 싶어요. 아, 맞아 맞아. 잘했어. 아. 아들들도 그게 또 불만인가? 이제 저걸 좀 고치고 싶어요. 잘했어. 나는 사실 4명 있어도 나만 지금 아끼고 있잖아. 다들 아끼는 게 하나도 없어. 아 뭘? 아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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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쓰는데? 얘기해봐. 저런 것 때문에 싸우시는 뭐 쓰는데? 그렇지. 얘기를 해봐. 못 쓰게 하면서. 그래 뭐를 막 붕덩붕덩 써서 안 아낀다 카노? 그거는 승희 아끼는 게 아니다 그거는. 친정어머니도 좀 지나친 거다. 승수방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 이거 내가 뭐 좀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고 안 해야 돼. 아 좀 모든 가족분들이 좀 느낄 정도로 아 이거 내가 뭐 좀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고 안 해야 돼. 아니 솔직히 내가 직장도 솔직히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맨날 거기서 왜 직장 왜 나오는데? 아니 나는 진짜 월급도 진짜 쥐꼬리 많아가지고 맨날 뭐 특근비도 안 주고 어? 그래서 내가 미래를 대비해서 뭐 하나라도 좀 해라 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너무 답답해 그게. 아이고 이거 그런 얘기하면 아이들 앞에서 아유, 또 제일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지금 네가 할 거는 당장 안 해야 되는 기고 마음먹은 즉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좀 돈 좀 많이 벌어와라. 돈 좀 많이 벌어와. 돈을 쥐꼬리만한 그 벌어와가지고 내가 그래서 좀 뭐라도 좀 해보라고 아빠한테 좀 배워오라고 했잖아. 에? 또 비교해서 아니, 얘기하지 마라. 비교하는 것보다 뭐 미래를 위해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파리 목숨 좀 제대로 좀 해보라고. 좀 발전적으로. 네가 그래 발전적으로 못하는데 네가 발전적으로 못하잖아. 그래갖고는 안 돼. 네. 절약을 좀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좀 절약하시는 정신이 지나치게 투철하신가 봐요. 물론 이제 절약 자체는 네 그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명제이죠. 절약을 예. 하자. 그리고 특히 자원을 아끼자. 전기라든가 물이나 이런 것들을 아끼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건 다 맞는 말이죠. 이거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시댁 식구가 아닌 어머니의 친정 부모님, 엄마 아버지가 그거는 승희 아끼는 게 아니다 그거는. 야 너는 그거 절약이 아니야. 좀 너 너무 지나쳐.
너 그 행동이나 그 습관은 당장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맞아, 말이에요. 말씀하셨어. 아, 우리가 이거는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뭐 집안에서 부모님이 막 그렇게 가르쳤다 해서 습관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어머님, 아버님 반응 보니까 또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고2 때인가 고3 때인가 저희 친정엄마가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서럽게. 막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친정아버지께서 주식을 잘못하셔가지고 이제 집안이 어려워지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 100을 받으면 거의 8, 90은 저축을 하고 10만 원으로 제가 생활을 하고 그래서 좀 악착같이 뭐 그렇게 생활해왔는데 그러면 집도 그러면 어머님 이제 자가로?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절약을 하는 거와 절약 자체가 삶의 가장 1순위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쓸 때는 또 쓰니까 아예 뭐 움켜지고 안 쓰는 건 아니니까. 어떨 때 주로 쓰시나요? 뭐 주로 뭐 애들 간식 그런 것도 하고 뭐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도 하고 뭐 일상적으로 꼭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그래도 좀 아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마감 임박 그런 걸 좀 잘 찾으려고. 문 닫기 전에 가면 세일하고. 근데 이제 절약을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사서 결국 상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 음식 같은 거 혹시 그럴 때가 있으세요? 있긴 있어요. 제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사두고 계속 깜빡하고 하나 못해가지고 버리는 경우 있고. 그러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절약을 해서 결국 꿈꾸는 삶이 무엇인가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절약 자체가 그냥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나치다고 보고 이 지나친 게 지속이 될 때는 어머니 자신한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 가까이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한테 영향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나는 것들을 좀 어머니와 같이 얘기를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머, 핸드폰 브러쉬. 저걸 보고 바르셔야지. 머리 9달 이렇게 부른다 하면 아기들 정도 대출 정도였다니까. 어머, 이렇게 깜깜한 데서 책을 읽어요? 이거 눈 되게 나빠지는데. 눈 나빠지는데? 저 눈 나빠진 무슨 글로 지금 독설하시네. 휴대폰. 아이고, 안 돼요. 너무 안 좋아. 대출 정도였다니까. 영화 예쁜이로 소문난 새색시를 잡아갔어. 이렇게 맛있는 사과 파이를 누가 두고 갔지? 어? 누가 두고 갔을까요? 네. 일단 어머니 정말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두루마리 휴지를 사십니까? 아니 그 제가 경력이 오래된 정신과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 나름 지피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정확하게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를 사십니까? 안 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걸 쓰고 남으면 그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항상 두루마리 들어와서 들어오니까. 공공에 사용하는 장소에서 물을 갖다 쓰신 적이 있으세요? 단수가 안 됐는데도. 그런. 네네. 그래서 제가 좀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나의 어떤 물건이나 재산이 아닌 것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나한테 경제적 이득, 다만 500원이든 1000원이든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본보기가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님이 갖고 계시는 그 과도한 절약은 좀 병리적인 정도라고 봐요. 병적인 정도라고까지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어떠한 자기네 기준으로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지진이 나거나 쓰나미가 휩쓸고 가서 아무런 것들이 없어. 그래갖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전쟁을 겪고 있어.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셜 스태투스에서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서 엄마가 요구하는 게 합리적인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때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요. 맞아. 편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지내면 동기가 안 생겨요. 돈도 벌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돈은 너무 고통이었어. 그렇지. 우리 엄마 물값 700원 아끼려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어. 나한테 돈은 이거는 그냥 최악이야. 돈은 벌어 뭐해? 그러면 경제적 활동을 하려고 열심히 돈 벌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엄마보다 더한 완전 자린고비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를 좀 깨달으시고 전기세, 수도세 1,500원, 2,000원보다 더 중요한 걸 잃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드리지 않으면 누구에게라도 저는 아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속내를 모르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어머니한테 어쩔 땐 칭찬과 찬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걸 잃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좀 보시라고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요. 개영. 여기 앉으면 돼요. 저런 시간 필요해요, 진짜. 그럼요, 진짜 필요해. 재우씨는 뭘 안 하나, 주말 맞추고 나면. 아, 죽겠어요. 뭘 하지. 타고 오면서 주말세 동리도 안 주면서 왜 특급민도 안 주고 연차도 못 쓰는데 왜 이거 유지꼬지 다니냐. 알잖아. 항상 하는 말이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보면서. 어머니 나름 노력하시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니, 난 진짜 궁금한 게 너네 집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솔직히. 전혀 어렵지 않죠. 난 그래. 전혀 맞아. 형도 아저씨 내 우리 빚도 없어. 빚도 없고 솔직히 말하자. 그러니까. 근데 니처럼 빚도 없이 집 가진 사람 별로 없거든. 진짜 없어요. 그만큼 니나 재우씨가 노력을 했다는 건데. 도대체 왜 그렇게 멋이 안 맞아서 싸우는지 내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요즘 집에 들어가면 딱 집에 들어가잖아. 화장실 먼저 물 내려. 금 내리고. 왠지 알아요. 왜요? 딱 열면 차 있어. 아우. 소변과 대변에 차 있어. 아우. 어머나 세상에. 우와. 이게 너무 충격인데요. 항상 애들한테 그저께 소변 넣으면 그 놔둬라 하지 마라. 그 애들 대변 넣으면 놔둬라. 그럼 아들은 그런 거에 대해 불만 없어? 애기들은?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많이 애들이랑 많이 싸웠다. 점점 크면서 더 싸울 것 같아. 애들 너무 싫어하죠. 아니잖아. 우리 또 세탁기 있잖아, 세탁기. 세탁기에 물 내려가잖아. 세제 넣는 그 구멍에 물이 있잖아. 물 내려가잖아, 그러면 젓가락이 돼 있어.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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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젓가락이 돼 있어. 왜? 설거지, 물 아끼려고. 어머. 여기 물 내려가잖아. 저기 처음에 세탁하면요. 물 내려가면서 이렇게 씻기잖아. 위에 그 세제통 누르는데. 그건 세제에도 묻어서 정말 안 좋은데. 금성분은 그 말은 안 돼. 어머니 이거 더 안 좋아요, 몸에. 어느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이게 제일 우리 바뀐 거 아닐 거 아니야. 예. 네. 얘기가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진짜
이제 처갓집 또 가보면 그랬잖아요. 그 천하면 얘기해줘요. 이만한 종이도 얼굴 뭐 닦는 게 있잖아요. 화장 안 와서 이제 베끼는 거 짰잖아요. 그걸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안 버리고 나중에 그거 다시 재활용을 다 쓰는 거야. 예전부터 옛날부터 그랬대요. 거의 옛날부터. 지금 좀 더 심한 게 또 뭐냐면 일반 테이프 있잖아. 테이프 택배나 뭐 오면 테이프가 붙어 있잖아. 그 방바닥에 붙여놔. 왜? 나중에 머리카락이나 없으면 그걸 다 붙여놓고 그 달려. 아이고 세상에. 그 박스 들어오는데 심각하셨네. 그 생활 속에서 많이 터지지. 근데 그게 생활 속에서 많이 터지면 그게 애한테도 그대로 가. 자기 본인 습관을 그대로 강요한다 이거잖아. 아. 그렇죠. 그 큰애도 이제 나은 거야. 근데 나중에 얘가 큰애가 어떻게 될까? 중학교 올라갈 거야. 어떻게 될까? 더 심해지지, 싸우지. 아, 그럼요. 하나하나 생활 속에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잖아. 아이고 아버님도 걱정이 많으시겠다. 아, 예.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기에 아버님이 용기를 내셔서 힘든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저는 뭐 크게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바로 버리는 이 그냥 잠깐 청소하고 바로 버리면 되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이 부분마저도 안 맞구나 사실. 아, 그냥 뭐 그냥 뭐 못 본 척 뭐 그런갑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도 됐을 텐데 뭐 그렇게. 어머니한테서 돈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한테서의 돈은 안전과 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이제 몰락을 한 거죠.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의 내면에 가치관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수가 들어가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모아야 돼. 악착같이. 이거 얼마나 필사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의 생각 속에는 소모되는 소비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물도 그렇잖아요. 그냥 소모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네, 그리고 전기도 그렇죠. 그리고 휴지도 써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모되는 소비재들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등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요. 그냥 찍찍이가 필요하면 찍 붙을 수 있는 건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자존심도, 아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남편의 뭐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거 어머니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최상위의 가장 중요한 엄마의 기준은 경제적으로 아껴서 돈을 모으는 것만이 옳음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돈 이외에는 나머지는 하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아, 엄마가 돈을 열심히 모은 절약한 이유가 뭡니까? 가족들과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정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돈을 열심히 절약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 뜻과는 달리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 완성 검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을 제가 좀 추려서 왔습니다.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안은 춥다. 아, 난방을 잘 안 트시는군요. 네. 네.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는데도 늘 겨울에 너무 추웠어 이걸 기억한다면 그 부모와 같이 지낸 시절 그 꽤 긴 기간이 굉장히 슬프게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이지 않는 거를 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이렇게 계속 지내시잖아요. 그러면 가난을 대물림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약간의 돈을 물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의 피폐함과 차가운 마음과 외로움과 슬픔을 물려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금쪽이의 속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착해, 애들이 얼굴 선해. 금쪽아, 안녕? 안녕. 금쪽이는 장래 희망이 뭐야? 축구 선수. 미드필더. 귀여워. 세리머니 보여줄 수 있어? 뭐더라? 맞나? 아유, 이 참 예쁘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모르겠어.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엄마 하면 생각나는 말이 너무 많은데. 깨끗 전부 쓰고 싶어. 아. 샤워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물 많이 쓰려고 하지 말라고. 엄마가 어디니까 우리 집에서. 엄마랑 있을 땐 어때? 무서워. 아빠. 아빠 보고 싶어. 아이고. 따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각 따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따로 살면. 소원이 뭐야? 가지심. 우리가 금쪽 같은 내 새끼 지금 횟수로 5년째 진행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그래도 엄마가 좋아, 뭐 엄마를 사랑해 이런데요. 아예 상처가 너무 크게 느껴지네요. 아버님은 아유 오셨어요. 네. 어떠세요? 아유. 예. 아, 큰애가 자꾸 불쌍해져서. 안쓰러우세요? 어머니 보시고 어떠세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도 좋을 땐 와서 안기고 사랑해 그렇게 애정 표현도 하긴 했는데 저렇게까지
이거 어머니 바뀌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성격으로 내재화돼서 어머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최상의 기준과 철학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변화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쪽으로만 너무 포커스가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저 이게 무조건 잘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해서 이제 아이가 이렇다 이게 일부만 보고 그러니까 어머니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나 따뜻한 물로 촥 한번 시원하게 샤워하고 싶어요 아, 하는데 근데 아이는 지금 우리가 이걸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겠습니까 어머니 어머니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어머니 자신만 늘 생각하지 나의 어떠한 여러 가지의 생활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가 받는 영향을 잘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상을 봐도 그렇고 이 금쪽이 속마음 얘기한 걸 보면 엄마와의 관계 어려움이 있잖아요. 얘가 지금.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장 가까운 사람인 동생과의 관계 어려움도 생겨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를 싫어하진 않는데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요. 엄마한테 가까이 가면 좋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까이 갔더니 엄마에게 과도하게 통제를 당하고 나보다 엄마는 이 몇백 원 수도값이 더 수도비가 더 물값이 더 중요할까라는 생각에 상처를 받으니까 야 엄마랑 가까워져 봐야 득될 게 없네. 좋을 일이 없네. 그럼 뚝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아이와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응? 그리고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아이들 보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물론 어머님이 뭐 의도적으로 애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현재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네가 잘못한 건 없다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은 다음에는 편할 때 선택해서 샤워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동영아, 호나 이리 와봐. 아빠, 뭔 얘기해? 응, 앉아봐. 어? 자, 이게 뭘까요? 뭘 가져갔을까? 네 용돈 많이 안 받았잖아. 어, 진짜 안 받아. 짠. 그래서 아빠가 이제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자, 너는 5천 원. 플러스 8천 원. 우와. 해피. 그래도 그렇다고 막 과소비하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웃기다. 네, 나 내일 1천 원만 써야겠다. 오. 그럼 너네 마음대로 해. 나 네가 알아서 잘 정리하면 돼. 너무 좋아한다. 나에게 써. 아, 생애 첫 용돈. 저게 한 달 용돈이에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용돈. 네. 오. 가자, 호나. 도겸아. 네 뭔데? 괜찮아. 아끼면 그거는 뭐야? 아는 걸까? 아까는 아껴. 아다. 아끼면 은가. 아끼면 은가. 그때 어머니한테 왜 저런. 가자. 오, 추워. 이야, 비행기 타러 왔구나. 아, 눈 들어갔는데, 여기 아이들. 아, 거기다. 와, 천국인데. 안녕하세요. 아, 축구가, 축구가. 어제 용돈 받은 거 있잖아. 용돈 받은 거 내서 해야 된다. 궁금하긴 하다, 애들이 어떻게 했을지. 다 사고 싶지, 저기서. 와, 이거 장난감이다. 요요다, 요요. 네가 하는 대로 사면 돼. 오, 스피너도 있다, 스피너. 귀여워.
그래도 확실히 신중하게 고민하네요. 없어 간섭이. 귀여워. 귀여워. 나 엄마가 계속.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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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부담스럽게 쫓아다니신다. 금쪽에는 쫓아오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지연 둘러봐. 부모님 실례요 이렇게 써도 되겠네. 어? 부모님 실례요 이렇게 써도 되겠네. 이 실례 맞나 니한테? 어머. 설마 용돈으로? 용돈으로? 부모님 실례요 이렇게 써도 되겠네. 이 실례 맞나 니한테? 어? 혹시 애들 용돈으로 공짜? 어 설마. 도구만. 네. 어머. 니 설거지 하려면. 어린 아이 공부한 것도 있네. 애들 걸으면 애들 골라야지. 자꾸 하지 마. 너희들 사고 싶은 거야. 너희들 사고 싶은 거. 어, 그렇죠. 아버님이 중재를 잘 하시네. 뭐냐 연필이 있대. 그럼 샴푸 할래? 샴푸? 어. 그래 샴푸 해라. 이건 2,500원. 이건 1,000원. 어. 어. 오. 2,850원이지. 50원이에요. 그럼 얼마나 뭐? 나중에 150원 남겠네. 50원. 형님 뭐 샀는데? 샴푸랑 샤프 씨. 아, 샤프? 응. 그럼 샤프 10만 사. 응? 아, 10만 써요? 아. 됐어. 샤프는 쓰면 안 돼. 왜요? 샤프는 집에. 아, 집에 있으니까. 그냥 놔둬 그냥. 진짜 사고 싶어 놔둬. 자, 멈춰봅시다. 네, 잠깐만요. 아, 잠깐만 참네. 멈춰봅시다. 자 일단 하나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용돈은 왜 줄까요? 경제관념을 좀 키우고. 예. 소중함도 알고 돈에 대한 소중함도 네. 알고. 용돈, 용자는 한자로 쓸 용이에요. 그렇죠? 쓴다는 거예요. 써보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써보라고. 거기서 경험하는 실수와 시행착오를 아이가 감당하고 회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써봐야지. 이건 잘 샀네. 뿌듯함도 느끼고. 아 이거는 내가 실수를 했네. 아 이건 내가 후회되네. 이걸 다 아이들이 직접 경험을 해야지만 자기만의 돈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어머님은 그냥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쓸까에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배우는 건 뒷전이고 이걸로 고무장갑이나 아이들의 실내화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강박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 강박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불안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불안을 낮추는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과도하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강박적 특성이 있는 부모들은 본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애들이 쭉 보고 큰다고요. 그러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못 배우겠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유연성이 떨어지며 그 원칙 한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자기 주장을 내세워봤자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금 지금보다는 좋아지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이스. 어이씨 뭐야. 바둑도 좋은가요 벌써? 마누 아버님 참 잘 아버님 진짜 거. 좋으시다. 뭐해? 나? 파우더. 뭐가 또 불편하시지? 너무 잘 노는데 왜? 어머. 동생 지갑을 왜? 얼마 남았나 보시는 거예요. 나 용돈 이거 어디서 생긴 거야? 내 거야.
아니 물어보잖아 어디서 났냐고. 옛날에 받은 거 여기다 집어넣고 우리가 신경 안 쓴 거지. 자기는 여기 집어넣고 하면서. 어. 아닌데 원래 네 용돈 기입장 가져와봐 먹으면. 응? 어? 아니 이제 용돈 기입장 제대로 쓴 잔 봐야 되겠다 엄마. 그래도 이거 착해. 다 가져와서 또 보고. 아 아버님 여행 나갔어요. 왠지 불안한데요 아버님 나가면은 또. 어디다가 썼는지 뭐 책을 샀으면 책 아니면 간식을 샀으면 간식. 글자 좀 예쁘게 써 하나. 그리고 엄마 샤프 안 썼으면 좋겠다는데 너는 엄마 너무 고집 부린다. 아니 왜 초등학교 때 샤프 쓰면 글자체 잡기가 힘들다고 했잖아. 아 진짜? 어? 호나 그리고 샤프 줘봐. 샤프 내 거야. 조금 더 있다가 샤프 써. 저 연필 있잖아. 연필 내 거야 내. 아 진짜 샤프 왜 사가지고 그래. 아이고 어머나. 언니는 엄마 말을 너무 안 듣는 것 같아. 샤프 왜 사가지고 진짜. 아이고. 아. 그래 네 건 거 알고 있다고. 네 건 거 알고 있다고. 지금은 쓸 때가 아니라고. 그럼 저러면 더 쓰고 싶지. 줄 테니까 제대로 써봐 그러면. 그럼 제대로 써 저기 가서 저기 앉아 네 자리에. 그럼 네 자리에 앉아 네 자리에 앉으면 엄마 저기 올려줄게. 네 자리로 가라고. 어머 아이고. 네 자리로 가라고 훈아 왜 그렇게 고집 부려. 네 자리로 가라 시끄러. 네 자리로 가. 네 자리로 가라고. 아버님은 안 계시면 그러니까. 어머. 용돈 이제 없다. 오! 다음부터는 용돈, 네 용돈 없어. 용돈 아, 없다고 했잖아, 엄마. 아니, 이윤 씨 왜? 지금 뭐 하는데? 어머, 어머. 나랑 하지 마! 하나! 손대, 손대! 내 돈이야! 나와, 제발, 너 왜 그래? 아니, 용돈을 왜 빼주세요? 그니까, 샤프에서 지금 용돈을. 어머 어머. 아, 네 돈이 무슨 네 돈이야? 절로 가. 아, 진짜 왜 저래? 아, 따라오지 엄마한테. 어머. 어머 다친다 손 낀다 손 낀다 손 낀다 아이고. 내 돈. 아우 네 돈 아니라고. 네 저기 다른 집 갔어. 엄마 말도 그렇게 안 듣고. 아니 지금은 돈이 더 중요한 걸로 보이셔. 아니 근데 이유 없이 빼주시니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얘가. 아휴 또 뭐니 또. 나와. 왜 너는 왜? 어 이거 봐라 얘 왜 이래 거짓이야. 하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런 모습 처음이야. 와. 뭐라고? 실갱이 하다가. 제가 모아놓은 돈일 수도 있잖아. 세뱃돈 막 이런 거. 샤프를 괜히 샀어. 아유, 진짜. 형이 왜? 아니 내가 샤프를 샤프는 조금 더 크고 나서 쓰자 했는데 계속 고집 부리고. 아, 그냥 샤프 쓰기 하지 그냥. 어? 그냥 샤프. 아 샤프를 왜 사가지고 그래 이거. 자기가 갖고 싶어 산 건데. 왜 샤프에 이게 집착을 해? 어머니 집착하신 거지. 아니 제가 어떻게 쉴드를 칠 드릴 수가 없네요. 무슨 척? 내가 하겠다니까. 그럼 샤프 쓰지 말라고 얘. 아. 샤프는 나중에 일이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잖아. 어?
이게 끝이야? 있는 그대로 줘. 자. 아유. 애들은 천천히 마는 게 좋으니까. 자. 됐지? 자, 그리고 이거 또. 14,000. 숙사 아버님 맨날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아이고. 뭐 그래요. 뭐 아직 충분히 글자 쓰는 것이 다 이렇게 아이가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샤프 쓰는 것도 싫어하시는 부모들 있어요. 그럼 아이랑 얘기를 해보고 그럼 샤프는 네가 잘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일단 글씨 쓰는 맞아. 거는 럼플리 쓰면 어떻겠니? 뭐 이렇게 애랑 얘기를 하면 맞아. 되는데 자 이것이 큰 일입니까?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 그렇죠. 그저 누구나 많이 경험하고 겪는 소소한 일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엄마는 어마무시한 일이 돼 있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막 발길질을 하고 애는 막 다리를 붙잡고 울고 불고 막 대성 통곡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 계속 좋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 근데 어머니 설득이 안 했는데 아까 아니 근데 엄마는 지금 아직도 그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걸 이해하고 있지 못하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외벌이에요. 한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근데 두 사람이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랬더니 돈을 버는 쪽 배우자가 살림을 하는 배우자한테 야,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생활비 없어. 아, 진짜?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어머니? 그럼 그런 것 들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네가 지금 글씨를 삐뚤빼뚤 쓰는 거 그다음에 내가 그렇게 샤프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거 너 말 안 듣는 걸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너 돈을 안 줄 거야. 이거는 과도한 통제예요. 그래서 애들이 알아요 이거를요. 그러면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억울해. 그다음에 부당해. 그다음에 치사해.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억울한 마음이 들고 아 치사해 이런 마음이 드는 부모와 무슨 대화를 하고 그 부모가 말해주는 거를 얼마나 그것이 나한테 중요하다고 귀담아 듣고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말을 안 듣고 점점 더 반항하고 더더더 악을 쓰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아이들의 발달 또 아이들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가치, 개념, 부모 자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 엄마가 아셔야 돼요. 이제 니네랑 데이트하는 거지. 어 좋네요. 엄마랑 아이고 잘 나왔다. 그냥 보드게임 카페 니 가본 적 있나? 아니 훈이 너? 응 거기 카페 어머니 돈 좀 나올 텐데요 카페 가격이 좀 나갈 텐데 재밌게 놀다 오자 표정이 안 봤다 지금 왜 아빠는 안 가? 아빠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 아빠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이들이 또 엄마는 괜히 서운하지 서운하지 보드게임 가니까 좋아? 아니. 어, 그래도 운전했지. 아니, 보드게임 가니까 좋냐? 좋아. 그래, 좋아. 그래, 이왕 가는 거 기분 좋게 잘 가서 놀고 와. 그러니까 아빠가 있으면 더 좋았을 걸. 엄마랑 있는 게 불편한가? 왜 그러지? 어, 좋네요. 왼쪽. 엄마랑. 아이고, 잘 나왔다. 잘 먹네. 이거 처음이죠, 여기는. 아, 그래, 책상 내가 놀라서 이거 되나? 맞아. 아니, 감대야 또 근데 너무 넓어서 이거 아니 이거 감대. 너무 넓지 않아? 그거 갈 거야? 공평하게 놔야지. 그래야 이게 손 뻗어서 그래, 저기 룰이 딱 있거든요. 자리가 딱 있어. 어 가운데. 자 저기. 아 이거 너무 멀린데. 뭐 붙어 이쪽으로. 자 일로 붙어. 그치 저게 낫지. 아. 어머니! 그치, 저게 낫지. 아, 어머니! 아니, 왜? 왜요? 아니! 아파트 여기 무리하다고. 그럼 니 어디 앉을 건데? 이렇게. 그건
맞아. 내 제일 안 유리해. 아, 내가 안 이쪽으로 오면 되잖아. 좋은 게임이 아니야. 아니, 좀 나한테 나쁜 거 유리해야 되나? 어? 다 똑같은, 다 똑같은, 다 똑같은 조건이야. 이렇게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네가 이쪽으로 올래? 진짜 나도네, 진짜. 그럴 때 아빠 더 생각날 것 같아. 그러면 자리를 바꿔. 싫어. 그러면. 아, 진짜. 어, 할 거야. 집이 없어. 그럼 이해된다 난. 아니 나 이해돼. 근데 왜 아빠는 안 와? 어? 아빠. 아빠는 다른 일 때문에. 아빠 와야지 집 있단 말이야. 다음에 아빠랑 같이 가. 아 아빠가 와야지 집 있단 말이야. 아 아빠는 왜 들지 안 오는데? 엄마도 서운하겠다. 네. 엄청나게 엄마를 밀어내고 있네요. 그러네. 그럼 집에 갈까? 예? 어? 괜히 왔네. 어머. 지금 다 찍히고 있다, 네 행동. 네 행동이 지금 얼마나 망신스럽고 창피한 일인지 아나. 어? 엄마 집에 가. 아, 여기 있어. 그래, 네 혼자 있어. 우리 가자. 우리는 갈 거다. 네 혼자 뭐 있어. 그래, 네 혼자 있어. 우리 가자. 우리는 갈 거다. 네 혼자 뭐 있어. 가자. 뭔가 답답해 보여. 아니, 너무 편하니까. 속상하고 억울하겠다. 니는 안 올 거지? 니 알아서 와 그러면. 그럼 돈만 줘. 조금만... 어머니가 굉장히 애기처럼 대응하시네요. 그러네. 안전벨트 맸어요?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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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셨어? 어머, 그냥 가셨어? 아니, 다시 돌아가시겠지. 아휴, 기분 좋게 놀려고 나왔는데 기분만 상하고 가네. 자, 멈춰봅시다. 네. 물론 엄마 노력하신 거 맞아요. 어떻게든 아이에 좀 가까워져 보려고 하고 노력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는 화가 나니까 동생만 챙기고 가자 나가신 거예요. 어쨌든 제작진이 챙겨서 올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와버리시면 나를 그냥 버려두고 가네 라고 느낄 것 같아요. 애는 네,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그러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근데 어쨌든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요, 보드게임 카페에서 있었던 상황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내고 돈을 쓰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합리적이지 않고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부당. 부당하다. 네, 부당. 그래서 좀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얘가 여러 번 엄마한테 얘기했잖아.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 감대야, 똥구대. 근데 끝까지 엄마가 안 물러서시더라고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조건이야. 어머니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절대 안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가시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가 그 부분에 타격을 좀 받은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엄마는 안 통하네. 맞아. 그러면 억울하죠? 화나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무력. 무력해. 맞아.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생각을 맞아. 하는 것 같아요. 무력해져. 무력이라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을 좋은 쪽으로 바꾸거나 될 수가 없는 이런 거를 꽤 오랜 동안에 일상에서 자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배고픈데 초코빵을 먹네요. 도겸아. 네. 네 보드게임 하러 갔잖아. 어? 네가 이해를 못할 나이도 아니고 네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냐? 앉아봐. 아휴 지쳐 보인다 애. 어머. 네 행동과 네 말 때문에 엄마 기분은 어떨까요? 아이 감정 생각 못 하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어? 네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네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엄마한테 요구하는 거는 많고 요구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엄마한테 어 제대로 한 거 있냐고. 나도. 도경아, 니는 답답해. 말을 왜 못해. 몰라,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니 말할 줄 모르냐? 몰라, 아니밖에 몰라, 니가? 니 유치원 때부터 봐봐. 유치원 때도 니 맨날 엄마 공개 수업 갔는데 니 혼자 안 하고 있었고. 뭘 하려고 그러면 니는 맨날 도망다니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2학년 때 담임선생님 맨날 전화와가지고. 어, 학교에서 수업 태도가 안 좋다 그러고. 그럼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너를. 왜 과거 얘기를 왜 하세요, 어머니? 니한테 엄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야? 잘 안 도와줘. 어? 재밌게 안 도와주잖아. 폰이랑 패드만 보잖아. 그럼 니는 항상 아빠랑 놀 거야? 어. 그럼 앞으로 엄마랑 어? 인형 끊고 살까, 그러면? 어. 아이고! 어? 인형 끊고 살까, 그러면? 어. 어? 어. 엄마 찾지 않고 엄마랑 없이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아빠랑 같이 사면 돼. 그럼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갈래? 이 집에서 나갈래?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갈래? 이 집에서 나갈래? 잠깐만. 금쪽은 너무 속상하겠다. 너무 걱정인데요. 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영상들을 좀 보셨잖아요. 네. 아버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뭘 느끼셨는지 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으면 뭐가 좀 힘들어요, 애들도. 불편한 거죠. 힘들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도서관을 간다든지 축구하러 가든지 산을 가든지 뭐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냥 애들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냥 이렇게 놔두니까 애들이 저거 따라오고. 뭐 사실. 아이가 자꾸 아빠를 찾는 이유는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데 엄마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본인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어디 가셨냐, 아빠는 왜 안 오냐, 아빠는 언제 오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요 라는 의미보다는 아빠가 없으면 엄마랑 뭔가 소통을 하거나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점점 엄마를 거부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니한테 엄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야? 얘가 뭐 재밌게 안 놀아주지 않냐. 잘 안 놀아주고. 어? 그랬더니 엄마가 여기서 또 급발진 하시더라고. 넌 엄마하고 안 살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엄마는 큰일 났다. 얘가 왜 이런 마음을 먹고 엄마를 거부할까? 이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거 봐라. 그럼 너는 엄마하고 의절하고 싶은 거야? 그 애가 네. 그럼 넌 누구랑 살 거야? 아빠랑 살면 돼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너 그러면 내일 나가. 집에서 나가. 그럼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갈래? 너 내 집에서 나가. 이건 역시 거절과 버림의 아주 대표적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엄마를 굉장히 적대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상황일까요? 이 상태가 조금 더 지속이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직 엄마를 좋아도 하고 사랑도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왜 이런 거 있죠? 이중 메시지를 주는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얘도 엄마가 재밌게 놀자. 그리고 애랑 탁 친해지는 것 같이 가까이 갔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나중에는 버린다든가 너 혼자 살라고 한다든가. 이게 부모가 나한테 보여주는 이 감정이 너무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를 쭉 대하면 애착 중에서도 혼란형 애착이 생겨요. 혼란형 애착은 기본적으로 애착 대상자와 가까이 다가가고 싶기는 한데 가까이 다가가면 공격을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불신, 불안, 멀어지면 외롭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사랑은 하지만 내가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제대로 잘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딸기탕으로. 와. 아 진짜 씨. 내 거야. 뭐야 어디 쏟은 거야? 배고픈가 보다. 냉동실에. 어머. 엄마. 아 진짜. 아이고. 아 짜증나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저게 어디서 하는 거야. 아 왜 울려. 아니 가. 아 진짜 저게 다 어디서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아이고. 탕물 아야. 엄마. 아이고. 아이고. 화가 났나 봐. 아유. 야, 성동윤 이리 와 봐. 아이고. 어머. 어머. 저런 게 몇 번 쌓이면 작은 거라도 막 서운하고 올라오는 거 뭐가 있어? 엄마랑 같이 가자, 엄마. 뭐야? 엄마랑 같이 가자, 엄마. 뭐야? 그래, 내려가는데? 엄마. 안 돼. 아니, 왜 그럴까? 도경아, 아직 뭐 하냐? 빨리 들어와. 도경훈이 둘 다 들어와. 이 안에 뭔가 답답함이 있어. 근데 이거 한 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탕물이 엄마 왜 남아? 어? 탕물이 탕물. 니 안 죽어. 어. 니 안 죽어 다 먹었다고? 어. 니 왜 형은 어? 형은 안 죽어 니가 다 먹는데? 아. 그 욕심 부리면 되나? 그렇게 하면 엄마 이제 니한테 뭐 안 사준다. 뭐 달란 말도 안 했었어. 달란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렇다고 니는 어? 이렇게 화내고 짜증 부릴 일이냐고. 어? 다음에 또 사 먹으면 되지. 탕후루가 뭐 그렇게 해. 아유. 탕후루가 싶은데. 어. 그래도 그렇지. 니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니유. 그래 도경이 마음은 이해한다고 엄마가. 근데 왜 안 물어봤어? 왜 안 물어보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얘는 뭔가 그동안에 쭉 경험을 근거로 뭔가 뭐 이야기를 하든 이유를 얘기하든 뭐 질문을 하든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런 걸로 뭔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밖에 없었나 보다로 방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냥 자기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조금 있다가 또 꺼내서 이렇게 두 개 있었던 거예요, 탕후루가. 일부러 이거.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그 앞에서 먹으니까 얘가 진짜. 완전히 애가 그냥 넋이 나간 얼굴이더라고요. 그럼 먹는 걸로 저렇게 막 분에 차올라서 저렇게 과격한 행동을 한 건? 근데 분에 차오른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실망감과 엄청난 절망인 거죠. 그러니까 탕후루는 시발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대상은 동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엄마예요. 그치, 엄마지. 이 가까운 가족이 어떻게 야 징글징글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늘 엄마한테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러니 얘 마음속에는 야 인간한테 기대하는 기대 인간한테 거는 기대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나의 마음도 모르고 언제나 가까워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가까워서 지나치게 요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진짜 너무하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탕후루 사건이 별거 아닌데 사실은 기폭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일상 영상을 보니까 아이가
좀 많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네, 소아 우울증인 것 같아서 어머, 너무 걱정스럽고요. 애가 표정이 없고요. 눈이 멍하고요. 초점이 없고요. 네. 이렇게 즐거움이 없잖아요. 아이가 그냥 대체로 즐거움이 없고 그냥 이렇게 무력하고 슬퍼 보여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하고요. 아이나 어른이나 우울할 때는요. 매사에 흥미가 없고 또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른과는 달리 우울하면요. 많이 산만해요. 그래서 잘 착석하고 하던 아이들도 굉장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든가 눈물이 많아지고 좀 징징대고 네 그런 게 많아지고 이제 얘는 슬슬 청소년 시기로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청소년 시기에 우울은 약간 반항처럼 보여요. 그래서 안 하던 행동들이에요. 막 성질을 낸다든가 그냥 집에서 막 뛰쳐나간다든가 밤에 막 늦은 시간까지 배회하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어떤 흔히 말하는 행동 문제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울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만약 우울한 점이 있다면 당장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아이와의 소통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고 또 엄마가 이 아이를 진심으로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어떠한 방식과 행동도 다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새로운 금쪽 처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금쪽이의 진짜 또 깊은 속마음을 들었어요. 오늘은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귀여워. 금쪽아 안녕 오랜만이야. 안녕. 지금 기분은 어때? 부끄러워. 잘 가. 그럼. 요즘은 어떻게 지내? 조금 좋아졌어. 눈도 안 뜨고 샤워도 하게 해주니까 좋았어. 아이고. 요즘 엄마랑은 잘 지내? 엄마가 나를 싫어할 때도 있는 것 같아. 아유. 내가 왔었어. 응? 내가 없었으면 엄마가 화를 안 냈을 것 같아. 그럼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갈래? 이 집에서 나갈래? 하지 없을 줄. 진짜 엄마랑 지내려고 싶어.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네.
아, 지난번에는 엄마가 나한테 안 오면 좋겠어 그랬는데 진짜 많네요. 엄마랑 친해지고 싶어. 아버님도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그때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네. 네. 기분은 있어. 좋네요. 네. 우리 어머님은요? 그래도 저를 완전히 밀어낼 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 네. 어머님 좋습니다. 많이 웃으세요. 웃는 모습이 진짜 예뻐요. 맞아.